만약에 안 들리면
이제
열심히 하려고요. 10만큼.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고 제주도에서도 영상을 찍을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제가 이미 제주도일 거예요. 일상 채널에서 라이브 켤게요. 그리고 ASMR 라이브도 많이 못했죠. 며칠간은 꾸준히 라이브 할 생각입니다. 정말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3월 18일인가 그때쯤 3월 18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3월 18일째 친구 생일이다. 맞다. 3월 18일 날 라식 검사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3월 4일 정도부터 4월 정도부터 렌즈를 못 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엄청나게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경만 끼게 될 때는 얼굴 안 나오는 영상 위주로 찍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딴에는 계획표 세우고 제가 사실 계획 세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이번에는 이루지 못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셨죠? 이번 연도에는 외국어 영상 하는 것도 목표예요. 지금 외국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진짜 화이팅해서 열심히 할게요. 영상 퀄리티도 많이 높이고 일상 채널에도 영상을 많이 올릴 거예요. 사실 정확한 이렇게 정기 업로드 날을 정해놓고 싶은데 제가 못 지킬까봐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정기 업로드 일을 정해놓고 업로드 하려고요. 네, 만약에 정하게 됐고 이걸 진짜 이룰 수 있겠다 싶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답한 수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